운동 가자, 출발! 갑시다! 진짜 좋더라. 날씨도 따뜻하고. 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 전복 먹으러. 아이고. 와, 배가 엄청 크다. 자, 조심조심.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싱싱한 진도 참 전복 보러. 그게 아니라 우리 심해부님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심해부님 아니세요? 우리 청주님이라고. 우리 심해부님인 줄 알았어. 약간 어머. 심해부님인 줄 알았어. 약간 어머. 아니. 제가 너무 좋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진짜로?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진짜로? 리얼이야? 아, 진짜로? 정말? 대박. 중학교 동창을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진짜 몰랐던 거 실제서. 아, 중학교 3학년 때 또 같은 반이었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창문 뭐야? 어떻게 알아? 근데 중학교 때 얼굴이 있으니까. 시영이, 시영이. 어머, 반갑다 친구야, 말해. 아니, 여기에서 가위 찾았어, 어머. 너무 고맙네. 아~ 이렇게 영광이지, 영광. 완전. 아니, 그러니까 배에 이러고 일을 하는 거야. 갑자기 TV는 상황이 진짜 대박이다. 아니,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예. 아, 우리 그런 거 했어? 와, 능력 잘해. 아, 근데 진도에 배 있는 남자는 능력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또 가인 씨 또 아는 사람이야? 뭐야? 차 철주 철주 맞지? 네. 나왔어요. 네. 친구야? 어, 친구야? 다 친구끼리 사업을 또 하나 봐. 맞아 친구야. 야 어제 친구 강철주. 어머. 야. 결혼한... 철주가 저희 중학교 앞에서 떡볶이 집었어. 그렇지 그렇지. 오. 기억하네. 대박. 떡볶이 집인데 그 쫄면이 들어갔었어요. 그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머. 지금 안 하세요? 아 이제 부모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안 하시고. 와. 저는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요. 더 쪘어. 더 쪘어. 어,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날씬해. 더 쪘어. 이거 진짜 리얼인 거야. 친구를 여기서 만나. 와. 닭살 돋았어. 여긴가봐. 다 도착했나봐. 와우. 와 이게 다 그럼 전복 양식인가? 전복 양식가. 와 저게 다 전복이잖아. 와, 전복이 엄청 많아. 먹는 거야? 네. 전복이 다시마를 먹어요. 맞아. 아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 얼마나 좋아. 제가 가봤는데 저도 크레인으로 아. 다시마를 막 뿌려 넣어. 그럼 먼저 얘기하시면 어떻게 나올 건데?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얘기하시면 어떻게 나올 건데? 나올 거예요? 나온 줄 기다렸는데 저희가 줄 알았어. 방송 흐름을 왜 그게 지나친 줄 알았어. 아, 좀 더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있어. 우리는 몰라. 이렇게 올리면 전복 붙어 있는 거? 어, 이게 뭐지 이게? 기다리는 거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계로? 그럼요, 그럼요. 기계로 하는 거죠. 오! 오! 우와! 오! 아, 이리 올라. 우와, 다시 봐봐!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요. 정확하네요. 김동현 씨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너무 맞다, 너무 저 맞아.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면 처음이야. 오셨으니까 아. 기아 문 넣었으니까. 근데 다시마도 맛있겠다. 닦아서 바로 먹나 봐. 그 자리에서 움직임 봐봐. 야, 저거 참아. 저기 갔어야 돼, 저기. 그러니까. 저기 갔어야 돼. 와, 이거 얼마나 싱싱할까. 조심하세요. 힘이 엄청 세다. 힘이 이거는 이거 와. 하나 가지고 올여름 견딜 수 있는 진짜 보양식이야. 2년 반, 2년 반. 야, 와, 이거 이게 입인가. 네. 이게 내 싱싱하니까. 야,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전복을 바로 잡아서 뜯어 먹을 줄이야. 그냥 먹어도 됩니까? 초장 혹시 드릴까요? 지금 엄청 달라. 초장, 초장 있게. 한번 뒤에 볼게요. 무대 있게. 한번 뒤에 볼게요. 무대 있게. 한번 뒤에 볼게요. 무대 있게. 우와. 우와. 아, 이빨 세시네. 어, 다 잘라 먹잖아요. 진짜 이렇게 뜯어 먹었어. 이게 전복을 한 입 씹어서 사과 깎이듯이 이렇게 모양 까였다니까요? 한번 뒤에 볼게요. 건치야, 건치. 한번 뒤에 볼게요. 아, 대박. 음이! 음이 꾸덕꾸덕한 거! 한 장 하죠, 이게. 이게 바로. 안 비리죠. 안 비려! 아, 진짜? 안 비려요.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었어요. 저희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궁금하다, 막. 우리 슬픈지 가이씨 하나 주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나는 좀 잘라서. 다음에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라미네이트는 안 돼요. 팔찌 내가지고. 야. 아니, 달다고 처음 느껴봤어요. 전복을 먹으면서 참 달다. 동창생이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가을 지으면서.
앞에서 전복을 썰어주고 있어. 아 웃겨. 자 전복은 여러분 그냥 잡아서 썰어가지고 소주야? 참기름. 아, 아. 어, 소주 한 잔에 딱 한 점이지. 기름장에다 찍어 먹으면 와 거기 언니. 와. 너무 맛있어. 누나 통째로. 아이나 고맙다. 야 다 다. 참기름이 묻힌다. 우와, 장난 아니다. 전복이 야. 너무 싱싱해서 참기름이 묻혀. 아 진짜. 굳이 안 찍어도 돼. 전복 자체가 너무 싱싱하고 담백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 건 전복도 아니다. 아니 식감이. 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아우 나 오늘 전복 회 먹어야 되겠다. 안 했다. 아 무조건이에요. 전복 회 드세요. 군침 돌아 지금. 아우 그래 오늘 소주 사가야 되겠다 지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 덕분에 귀한 이렇게 힘들게 잡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더 많이 사서 먹어야 돼. 아. 그 여기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세요? 그치 그치. 아 그럼요. 이제 전복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칸수가 친구들 하다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 아니요. 일주일 만에 다 먹어치우니까. 다시마가 엄청 많은데 일주일에 100kg 가까이 먹는다고. 아 한 칸에 100kg를 준다고 다시마를. 100kg 많이 먹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복 1kg이 뭐 미역 다시마 한 15kg을 먹어친다고. 야, 15kg 넘게. 그러니까 그 내장도 우리가 다 먹는 게 좋은 거죠. 그 내장 속에 그 해조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내장 그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다시마를 많이 먹으니까. 아니 어떻게 전복 사업을 하게 됐어? 10년 전에는 이 진도 전복 사업이 너무 좋았어요. 아 10년 전에. 네, 다, 나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제 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많이 수요가 네, 수요가 이제 좀 딸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된 시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좀 코로나도 좋아지고 해서 이게 다시 활성화돼서 전복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네,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홍관이랑 이제 동창이 왔으니까 홍현 씨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짜 네. 여름엔 보양식이 진짜. 근데 언제 리필 너무 지금 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이제 한수야 전복을 왜 안 사냐고 전복을 왜 안 사냐고 전복까지 뭐 한 섞음 노래 아니 철수야 리필 또 드셔. 아니 그럼 해지 상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시니까 작업 동시에 같이 못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주셔야 되는데 전복 요리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아 전복 요리를 건강 보양식 한번 자 그러면. 드디어 전복 식사 제대로.